야, 나 이번에 개콘 검사 갔다 왔거든. 말했냐? 나 검사 너 간다고만 들었어. 어? 누구한테 들었어? 조용히 야, 형 근데 개콘에서 형이 오면 진짜 개콘이 진짜 뭔가 히든카드 하나 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야야야 그게 아니라 이번에 뭐 방송사 안 가리고 SBS, MBC, KBS 그리고 뭐 신인들도 있고 하거든. 그래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검사했는데 다행히 통과했어. 아 그래? 잘 됐네. 코너 하나 통과했고 봉숭아학당도 한데 캐릭터 아, 다시? 봉숭아학당 캐릭터 한 개랑 코너 한 개 두 개 이거 통과했어. 진짜로? 하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야, 너 좀 빡시게 짰겠구만. 그랑이 원래 좀 아이디어가 신선해. 나도 어, 약간 대박이다. 짜는 거 좋아해가지고. 딴 것도 짜잖아. 뭐 질질 짜는 거? 아, 형 젖소 좀 잘 짜잖아. 좀 들어볼래 코너? 왜냐면 2주차 짤 때 니들한테 좀 도움 좀 혹시나 아~ 내가 구하면 그래. 좀 시바이 같은 거 짤 때 구다리랑 그런 걸 용이랑 또 잘. 그러니까 너네들 좀 그래도 재훈이 원래 좀 기획하고 너도 짜는 거라고 하니까 첫 번째 그 녹화 어제 했거든? 11월 12일 날 나가거든? 아 진짜로? 응 나가는데 코너장으로 나가는 게 이제 형제끼리라는 거거든? 형제끼리? 제목 좋네. 제목 왜냐면 제목 네 글자 다섯 글자가 그렇지 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형제끼리인데 왜 형제끼리를 했냐면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것만 많고 하니까 형제끼리 공감대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형제가 이제 뭐 모르는 상황에서 만났어. 동생이 뭐 어려운 걸 겪고 있어.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에 갑자기 어? 여, 오빠 내가 첫사랑이야? 내 첫사랑이냐고? 막 이랬는데 동생이 얼버무리는데 형이 모르는 척 도와주는 거지. 순대해? 어? 야 너 누구잖아? 너 모태솔로잖아?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딱 좋아 뽀로로 인형 사주. 너 맨날 인형 사다가 집에 처박아두잖아. 요새 시중에 파는 거 거의 다 짝퉁이래. 괜히 사주기 싫으니까 짝퉁이래. 이건 진짜야. 아 봐봐 똑같이 안경도 쓰고 있잖아. 이건 제 안경인데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음악 장치 넣어가지고 그걸 욕하겠다고? 장난치는 거야. 아니 형제끼리니까 모르는 거지. 형이고 동생인데 여자친구 모르니까 형이 도와주는 거야. 형제끼리 그 우애 있게 남자들 간에? 남자들 간에.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니야 이런 공감대 있잖아. 오빠 나 첫사랑 아니지? 너 모태솔로잖아 임마. 브라보 브라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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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가끔 보면 중국 사람 같아. 잘 베껴 뭔가를. 아니 근데 그거 그게 베끼는 거 아니야? 어제 녹화 떴는데? 아이 뭐 빵거장난 옛날에 야 제작진이 남자끼리. 그거를 허락을 안 하지. 했어 어제 했어. 녹화를 했어. 나 하고 왔어. 에 진짜로? 어 야 그거는 그냥 그 우차사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잖아 그냥. 뭐 우차사에서 뭐 했는데? 오 그거 남자끼리 친구야 내가 한 코너 아니야. 그래 남자끼리 뭔데? 네가 뭐 했는데? 재훈이가 그 은영 선배랑 그 막 당하고 있으면 재준 선배나 다른 남자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면은 형 신이 뽑혀가지고 빨갈 때 우리한테 인사할 때 그때 그래 너 나한테 막 90도로 인사해 당시에. 아 근데 개그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아예 못해. 아니 그게 통과된 게 나 웃긴데 아예 그건 똑같은 거잖아. 녹화를 떴어. 그럼 방송을 안 내보내겠지. 그냥 너 기분 좋아라고 해준 거 아니야? 아니야 관객들 막 웃고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 하하 이러면서 가자. 그건 네 얼굴만 봐도 터지는 거고. 다르잖아. 나는 브라보 브라보 나이 조금 다르긴 해. 근데 내용이 똑같네. 이거 녹화해가지고 2주차 짜오라고 했어. 진짜야? 2주차 짜오라 했는데. 아 수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맞아. 아 이건 중국 사람이네 뼛속까지. 중국어 해봐. 생긴 거 보소 씨발 내가 베이징 사람인가 했는데. 뱉었네. 야 이런 거는 우리 원래 개그맨들끼리 상도가 있잖아. 이런... 이 형 원래 잘 뱉겨. 여자 옷도 잘 뱉기고. 그래? 그만 뱉겨. 내 옷 좀 뱉겨봐. 아 이 형 뱉긴 거야. 아 그리고 코드가 있어. 코드 같으면 다를 거야. 뭔 코드? 내가 이제 원래 본명이 박종욱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 우기 우기 이런 장치가 있거든. 재훈 똑같네. 뭐 자꾸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니까? A부터 Z까지 다 똑같아. 그니까 아 이미 녹화를 떴다니까 어떻게 그럼? 그거 내가 얘기할 거야. 나 페북에 올릴 거. 표절 개그맨 박종욱 해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건 방송 못 나갈 것 같은데? 제작진들도 맞아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준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럼 뭐 하지 마 이 코너? 하면은 얘만 엿대. 사회적인 형, 사회적인 매장이야. 아니 난 야.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아니 난 매장 안 될 것 같아. 난 그냥 코너. 생각이 없어? 아 해봐. 그럼 내가 매장 시킬게. 아,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가 아니라 형 검사 같았으면 일단 형 저작권료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돈 좀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형 김구라 선배 빵 거 아니야? 맞네.
너 그 3시간 그 먹는 거 따라 그것도 꽂힌 것 같지? 그거는 밀렸잖아 나선호 같아. 형 그렇게 빨 거면 가서 그냥 빨랫방을 해. 다 빨아버려. 아 그러면 봉숭아학당 캐릭터 검사 같은 거 한번 들어볼래? 요즘에 KBS에서 그 심의가 너무 세다. 시청자들. 어머니 여기 막 개그 막 이런 거 베껴요. 응? 개그를 베껴요 남의 네. 개그를. 아니 사실 말이죠. 김구라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남의 꼴 베껴요? 봉숭아학당 캐릭터가 일단은 KBS 심의를 내가 타파했거든? 혁신적이다 그랬어. 일단 스님이야. 왜냐하면 종교가 된대? 된대 스님 캐릭터 된대 스님을 해가지고 봉숭아학당 등장할 때 선생님 하면서 등장하잖아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거야 그리고 우통 까고 스님도 우통 까고 등장하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선생님 하면서 완전 그냥 똑같은 걸로 했는데 뺏겼네 아 뭘 뺏겼다는 거야 도대체 나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은 거 하는 거네 뭐 했는데 네가 배꼽불러 초반에 뭐 나 못 봤어 뭐 했는데 스님하고 내가 우통 까고 다니고 아니 형 상습범이야 아니 그 네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야 스님으로 우통 깐 게? 아니 난 1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해도 되잖아 해도 돼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난 그걸 통과시켰다는 제일 좀 웃긴 거고 너가 그냥 그걸 한다는 게 그냥 웃겨 웃기잖아 야 혁명적이야 뭐 혁신적이야 이주라더니 옛날에 했던 거 아 해도 돼 하면 되는데 너가 더 마이너스라는 거지 야 우리 그냥 배꼽불러 커뮤니티에 올리자 다 배꼽한다고 그러자 우리 부대 있어 구독자 부대에 형 집에 죽은 새 이런 거 갈 수도 있어 택배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우기 먹방 처먹어 그냥 방에서 잘 먹더만 야 근데 봉숭아학당에서 스님이 우통 까고 오토바이 타고 등장하는 거는 신선하지 않냐? 학교인데 근데 진짜 나중에 네가 욕먹는 건 난 분명 말렸다라고 난 말해주고 싶어 병신새 해봐 나 커뮤니티 올릴 테니까 아 그 뭐 하지 말한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 뭐야 하지 말라고 하라고 아 봐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야 야 사실 까였어 개콘 뭘까요? 뭐가? 검사만 들어갔다 까였다고 뭔데 우리한테 얘기한 거 우리한테 얘기한 거 했다 까인 거야? 아 다른 거 했어 딴 거 뭐 했는데 김구라 그것도 뺏겼네 식상하대 식상한 게 아니라 형 이제 그냥 뭐라 하글 때지 사람들이 뭐래 작가님이 보고 많이 했던 거 아니야?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야 꺼져 많이 한 거 6년 됐는데 야 저 새끼 쫓아보래 알았어 형 우리 때도 형 예전에 하려고 나 대본 써놓은 거 있는데 몇 개 줄게 검증된 거야? 검증된 거야 검증 우리 빵빵 터진 거 그냥 넘어가서 빵빵 터졌어? 캐릭터 있어? 응 고맙다 캐릭터 있는데 여생남이야 여자를 좀 밝히는 아 왜? 아 여생남 캐릭터 좋지 않아? 아 왜? 안녕하세요 여생남 박정욱 이러면서 나와 여생남입니다 아니 오늘 높은 날이에요? 높은 날이야 아 바쁘 죽겠는데 와가지고 씨 높어 언제예요? 이따 조금 사줘야지 개콘 저 하기로 했어요 어? 개콘 하기로 했다고 개콘? 네 근데 나 페이 그거 나 한 준다던데? 어? 페이 준다던데? 준다고? 네 얼마 받는데? 수 얼마 받는데? 아 나는 아직 모르는 그건 안 되고 안 되지 반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X가 들어와서 하라는데 왜? 네가 뭔데? 모르겠어 그냥 전 제작진한테 연락 왔어 뭔데? 모르겠어 뭐 친척 있어? 아니 친척 없어요 뭐 친척이 있어 혈연지연 혈연 이런 거 아니 아니 없어 없어 200주 내려 뭐 저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은데 돈 이렇게 많이 드냐? 뭐 배 아파요? 아 배 아픈 거 아니라 너 거의 아예 뭐 완전 윗선배급인데? 하여튼 많이 선배지 아 진짜요? 어, 한번 상 받으셨던 분들 그 정도 그렇지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코너 한번 들어볼래요? 간단하게 시간이 3개만 들어보세요 코너도 바로 통화됐어? 아니 들어와서 하래요 그냥 코너 몇 개 말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된 거였어요 말해봐 미세먼지가 너무 많네요 그나저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이야 재채기 소리구만 재채기 특이한 사람들 많잖아요 재채기 소리 뭐 여자들 보면 막 삑!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어디서 보면 막 으아악!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연인 코너가 이제 상남자로 나와요 상남자 완전 상남자 막 헬스 상남자 막 와 막 상남자로 나오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편지 썼어 나 오빠가 너무 상남자 갖고 좋아 어우 여기 먼지가 왜 이렇게 많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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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거랑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게 말이야. 재채기 소리가 많이 특이하지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우차트 내가 했던 거잖아. 해봐 해봐 해봐.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먼지가 어떻게? 많아서 오빠를 좀 여자가 편지 찍겠지? 어떻게 알았어요? 씨발로만 내 거잖아. 내가 했던 거잖아. 무차사에서 귀춘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해봐 해봐. 귀춘 어떻게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인매? 다르잖아. 넌 손을 왜 이렇게 하냐? 뭔 소리야? 내 거 똑같은데. 아 씨발로 내 거잖아 이거. 내가 한 말 했잖아. 노래도 있어 노래. 오빠 위해서 노래도 준비했어. 한 남자가 있어. 그 노래 고다리가 있다고. 아 구다리는 노래 고다리 없는 코너 어디서? 그럼 변기수 선배, 이수근 선배 노래 뭐 고음물과 이것도 다 따라했네. 아 씨 순간 전화하겠다. 아니 다 따라했네 그러면. 아 잠깐만 들어봐. 다 따라했네 그러면은 선배들 거 왜 따라했어요? 뭘 따라했나 봐. 갈갈이 그 따옹치 땅 따옹치 따옹치 땅 따옹치 왜 따라했어요? 따옹치는 어디다 씨발. 아 내 거잖아 이거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이미 검사 왔었어요. 봐봐 보여줄게. 어디? 아 씨발로 막.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야. 아, 세븐틴 시바이는. 아, 감독님 말해요, 저. 조폭이 와서 야, 빠빠빠빠. 어, 오빠 멋있다. 아! 씨. 또 기침이야? 아, 기침 보고도 지금 한다는 거야? 이미 하기로는 어떻게 페이 받고. 네가 걱정돼서 그래. 아니, 박형민이 했던 건데 댓글 쓰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무도 기억 못 해서 댓글 안 쓸 것 같아. 내 거 했어 안 했어? 내가 했다 하면은 내가 하게 해줄게. 내 거 보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내 거 내 거 어딨어요 개구리. 내 거 보고 했어 안 했어 지금? 아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거 진짜 수사 기법에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 있어요? 아 너무 똑같잖아 이거. 아 죽은 사람. 내가 더 잘 살렸어요. 더 잘 살렸어요? 네. 지금 알고 있는데 X발로 나. 아 그냥 좀 할게요 그냥. 네? 아, 씨, 안 돼, 임마. 왜냐면, 나도 이거 한 해밖에 안 했다. 다시 검사한테 불러야겠다고. 안 봐도 이거 다. 아, 그럼 내 밑으로 들어와. 아,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고 받고 들어왔는데 내가 위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야, 어떻게 돈? 이건 아니지. 아, 얼마 받아요, 페이? 반 받아? 나의 반을, 그럼 내가 위지. 그럼 내가 할게, 그냥. 이거 안 받아. 나 이거 참에 돈 주고. 안 받아.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내 저건데. 난 안 받아. 아, 뭐? 내가 해도 되는데 너 욕 먹을까봐 그런 거지. 내가 뱉겠다고. 아니 안 받아. 그냥 나 이거 내 돈도 살게 받는데 어떻게 뭐 사주만 하면 좀 빽인데 뭐. 아니 해도 되는데. 아 그럼 나랑 같이 하든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상남자 이거. 아, 근데 왜냐면 괜찮아 기침은 할 수 있어 했는데 완전 똑같잖아 시바이카스. 아 전쟁터고 상남자 그 경상도 사투리. 아, 어차피 이거 지난 거니까 해. 아, 뭐 하래, 해 하면 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짰어. 내가 짠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아, 아무튼 가요 이제. 아,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아, 뭐 봉숭아 땅 캐릭터로 뭐 어차피 상남자 걸로 해가지고 어? 쌍꺼풀 이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아, 나 상남자다. 지금 안 가요. 어? 아, 이거 진짜 거짓말. 저 방송 안 나왔지만, 범? 나 나온? 아! 뭐만 한 번 다 했대. 그러면 아, 누가... 이것도 했겠네? 누가 들었어, 이거는? 이것도 했죠? 눈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들었어? 이것도 다 했겠네. 다 했다. 개그쳐. 이거는 알고 진짜 알고. 너 쌍꺼풀 하는 거 처음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아니, 이거 쌍꺼풀 테이프 붙여가지고 눈 안 끊어. 너 어떻게 알았어? 아, 뭘 어떻게 알아. 내가 짰다니까. 개그 노트 보여줘. 전혀 들었지, 너. 개그 노트 보여줘요? 아빠네. 내 거예요. 야, 나 막사트 하고 그런 거 못 봤어? 막사트도 무사트 빨았잖아요. 뭘 무사트를 빨아? 무사트 해가지고 막사트. 재채기 해도 되거든? 아니, 이거 안 돼. 네가 선해. 왜냐면 이미 방금 녹화를 했다. 아, 재채기 안 해. 나 이거 할래. 재채기 안 해. 녹화를 했어. 어, 내가 이기겠죠. 내가 가서 하면 뭐 캐릭터 알잖아요. 개그 잘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 아,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건 진짜 내가 좀 했다고. 아니 사실 그거 안 해요. 어? 네? 그거 안 한다고. 근데 걔가 거기서 왔었잖아. 까였다고요. 뭐야? 까였다고. 너 재채기 본 거 맞지? 너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술 먹다가. 아우
알아. 깜짝이야. 아, 왜냐면 재채기는 해도 돼. 왜냐면 재채기는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나 한번 했어. 그건 상관없어. 나는 네, 이거는 네. 지금 녹화를 했는데. 아 언제 나와요 이거는? 어? 이거 언제 나와요? 아니 편집이 안 되면 이번 주에 나오고 편집 되면 안 나오면. 아니 총편집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작진분들이 아이 감독님 형님 안 그렇게 연기를 잘해.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올래? 아니 제가 어떻게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내 밑으로 들어와. 에이 잠깐만. 아 어깨가 좀 올라왔는데. 내려갔어. 거기서 술 먹은 사람도 없어. 다 사야죠. 아 이렇게 커. 어이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오늘이 날씨가 좋네. 아니 춥다가 또 갑자기 따뜻해지고. 선생님 어디 공장 아. 취업했어요? 어? 공장 취업했어요? 놀러와. 어 받아주네. 돈 필요하면 얘기해. 어 받아주네. 쉬운 아니, 일이야. 이거 김상호 패션이라고. 어. 선생님 개콘 하는 거 아시죠? 다들. 알지? 어. 개콘. 어. 검사 맞고 왔거든요. 아 어. 잘 됐어? 잘 됐어요. 오. 나 축하한다. 뭐야 김그라. 그 캐릭터야? 아 그거 아니고 네, 봉숭아학당 캐릭터 아, 말고 어. 코너로 들어갔어요. 코너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사실 오. 아 이거 말 안 하려 했는데 어. 어제 녹화 떴어요. 오. 아 녹화를 했어? 네, 어제? 어제 첫 녹화였거든요. 아 축하한다요. 네, 첫방 때 한번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보고 선배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막 치바이 같은 거 2주차 3주차 가야 되니까. 아 세영 나 말해줄게. 네, 그런 것 좀 땄어요. 들어보세요. 회사 외국인 노동자가 면접을 보는 상황인데 이제 경쟁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뭐 은행에 이제 첫 번째 상황 은행. 우리 은행에서 이제 뭐 경력직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어 1번 뭐 면접자분은 뭐 어디서 일을 했어요? 네, 저는 은행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어 기업은행 믿을만한 인재구만. 어. 2번 참가자 이제 제 외국인 노동자 캐릭터로 해가지고 어 그럼 그 누구씨? 제임스씨? 혹시 어디 경력이 있나요? 아 예 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어디서 일했죠? 아 기업은행. 예? 아 기업은행. 뭐 귀엽다고요? 아 기업은행 안 귀여워요 제임스씨. 아 기업은행. 아 기업은행. 아 기업은행. 아 기업은행이요? 어 그냥 일본에서 기업은행이랑 같은 거 아니야? 아우 난 기업은행. 아 여기 귀엽냉 이렇게 써있어? 네 기업냉. 기업은행이랑 기업냉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나 기업냉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이런 말장난을 해가지고 좀 쪼아주는 거 약간 외국인 노동자들 쪼아주는 거. 안녕하십니까 실성 후보 2번 디카프리오입니다. 아직 느낌이 좋아. 실성 후보 3번 디카프리오입니다. 예? 디카프리오요? 디카프리오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막 본 거 같은데. 어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말장난하고 이게 네, 이런 외국인 노동자 말장난은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공개 코미디다 보니까 호흡이 중요하잖아. 뭐가 달라요? 기업은행 기업냉. 아 기업냉 난 기업냉. 당신 누구예요? 기업은행입니다. 아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약간 느낌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시바에는 본 거 같지 이거? 자기소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름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사실 제가 본명으로 입사 지원하게 되면은 특별하지 않아서 새로운 닉네임을 가져왔습니다. 오 좋아요. 일본 참가자 이름이 뭔가요? 저는 더콰이엇입니다. 오 더콰이엇 그 유명한 래퍼 아닌가요? 네 그 더콰이엇의 평소 랩을 좋아해서 더콰이엇이라고 했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더콰이엇의 그런 소울을 가지고 우리 은행에서 일을 한다.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면접자분 아 제임스 씨. 제임스 씨는 뭐 닉네임이 따로 있나요? 네 저 있습니다. 아 뭐죠? 어 저도 그 평소 좋아하는 사람 뭐 했습니다. 더콰이엇입니다. 아니 1번이 더콰이엇인데 뭐 또 더콰이엇이라고. 아니 전 더콰이엇이요. 아니 지금 이분이 더콰이엇이라니까. 뭐 또 더콰이엇 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나릅니다. 더콰이엇이요. 이 더콰 모발 모발 더콰이엇입니다. 더콰이엇. 야 이거 더콰이엇. 네. 이거 누가 짠 거야 이거? 제가 짰죠. 네가 짰다고? 네. 너 은연중에 나 전에 부담스러운 거래 한거 혹시 그 무슨 코너예요?
아니 부담스러운 거래 있잖아. 1년 넘게 했는데. 부담 거래 영화? 부담 거래? 아니 부담스러운 거래 우차 사이즈 한 거 있잖아. 근데 이 더콰이엇이라는 이 내용이 다르네. 아예 틀은, 있는데? 틀은 다르네. 틀은 더콰이엇이랑 더콰이엇 이거 네이버에 올라와 있어요. 아 그건 우리가 해갖고 그건가 보다.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찾아도 없는 것만 일부러 우리가 찾아서 했는데. 근데 약간 지금 틀도 뭔가 좀 비슷한데? 틀은 다르죠. 저는 네가 은연중에 이게 나왔나 보네. 저는 외국인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다른데 외국인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건 착각하는 장치를 넣은 거죠. 아니면 얘가 지금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본 거를 나도 모르게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이게 네가 이렇게 포장이 됐나 보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달라요 아예. 저 이미 녹화했는데. 녹화를 떴어? 네. 거의 코멘트를 안 해? 제작진들이랑 개그했던 분들인데 모르나 보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이 무슨 코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비슷한데 느낌이? 되나 이래도? 뭐 상관없으니까 녹화했겠지. 처음에는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예 이거는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엄청 오랫동안 해갖고 나온 이름 중에 하나거든. 외국인 노동자분들 지금 틱톡이랑 이런 데서 엄청 핫한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 보고 짠 건데요 저? 아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사람마다 좀 비슷한가 보네. 원래 개그맨들이 원래 생각하는 게 비슷해 코너 짤 때. 저는 그래서 다음 주 거도 장소 바꿔서 짰는데 저는 다음 주는 야구로 좀 짰거든요. 야구로 가는 거야 아예? 아니 좀 다르지. 장소를 계속 바꿔요. 아 그럼 은행이었다가 야구였다가 좀 그걸 바꾸려고 계속 회사만 하면은 좀 식상할까 봐. 아, 틀이 다르네. 2주 차 거는 이걸로 짰어. 야구부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 있다면서 들어와 보라 해. 1번 2번 뭐 들어왔어. 야 너 이름이 뭐야?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메이저리거가 되고 싶은 남자,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남자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류현진입니다. 와 류현진! 야 이름만 들어도 야 자완투수로 직구를 160 던질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감사합니다 류현진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분 외국 분이신가? 안녕하세요. 두 번째 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죠?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LA에서 살다 왔어.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이름을 했어요. 이름이 뭐죠? 류현진입니다. 예? 류현진이요. 류현진은 방금 이 사람이 말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류현진입니다. 류대자나이루. 류대자나이루. 류현진입니다. 류현진. 예. 형, 이거, 이것도 우리가 한 건데? 에이, 나 뭐 다 했대. 이건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해서 네가 방송에 다 이게 있다니까 유튜브에 쳐도 나와. 이건 다 했대. 아니 우리 댓글에도 옛날에 그 부담스러운 거래 옛날에 역주행 할 때 부담스러운 거래만 재밌게 봤다고 막 올라왔잖아. 아니야 거기에 막 류현진 뭐 이런 게 내가 2번이니까 류현진? 여기는 그거잖아요. 추신수? 추신수. 여기 추신수잖아요. 류현진 제 거예요. 근데 왜 류현진이 그때는 리우 올림픽이 있어서 우리가 저도 리우 올림픽 리우 올림픽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야, 그 옛날 거를? 리우 올림픽 너무 옛날 건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우긴다. 이러면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네가 짠 게 맞아? 제가 짰죠. 제가 짰으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똑같을 수가 있지? 아, 제가 짰다니까요. 너무 똑같은데. 이게 외국인이니까. 레오현진. 외국인이면 뭐 느낌은 다를 거야. 류현진. 약간 그렉 느낌으로. 빌치트 사랑해, 류현진입니다. 류현진.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해내냐? 되게 오래 걸렸던 아이디어인데. 아니, 개그맨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너 이것도 인터넷에서 본 거야? 이건 제가 짰죠. 아니, 기분 상해하지 말고 아예 똑같아갖고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지. 뭐냐면, 아니 했으면 어때? 상관없다니까? 아니, 자꾸 자기 거라고 하니까 제가 짠 건데. 아니, 내 거가 아니라 얘 다 같이 아이디어를 열심히 열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한 건데. 저는 24시간 동안 했어요, 혼자. 아니, 그래, 아예 해도 상관이 없어. 없는데 아 자꾸 자기 거라고 하니까. 내 건데 내 거라고 그랬어. 아 이거 우리 내가, 건데. 야 이거 아니, 우리 건데. 했던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아유 해 상관없어. 아니 해 상관없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짠 거예요. 아, 알았어. 그러면은 이런 장르면 네. 우리가 했던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똑같다니까. 아예. 아 전 너무 불편해요 지금. 제가 짠 건데 막 자기가 짠 것처럼 막 말하고 막 걱정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걱정된다 막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 저 아무튼 개콘 너무 똑같다니까. 바비킴 이걸로 해. 삼았다는 거. 바비킴이요. 그래 그거 이 형이 지금 봐서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뭘? 못 봤는데? 아 웃기지 마 지금 핸드폰. 아니 바비킴을 누가 못 짜요. 바비킴입니다. 다시 누굽니까? 바비킴입니다. 예? 바비킴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비킴 밥이킴입니다. 밥을 익혔다고요? 쿠쿠. 이거 정말 열심히 짠 거야. 쿠쿠. 쉽게 안 나왔어 이거. 쿠쿠까지 하면 되겠네. 그걸로 하면 되겠다.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모임인데 소개 한번 할게요. 1번 누구시죠?
아,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혹시? 아니 그것도 했어. 그거를 했다니까. 했다니까. 아, 해보세요.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해보세요.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이거는 뭐? 아예. 아 나는 엄청 잘하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라서. 술 취한 60대잖아요 방금은. 그러니까 술 취한 60대든 뭐든. 너 만약에 유튜브에 또 이제 짤로 올리잖아. 어? 개콘에서. 근데 만약에 요 막 사람들 댓글 보고 나서 야 너 이거 어? 그거 보고 한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까지 에이지. 욕먹으면. 근데 그건 열심히 한다는데 왜 초를 죽여. 아니 걱정이 되는 거지 이건 오히려 얘가. 근데 보니까 스타일이 이 말만 하고 싶네요.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 했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은 고민들 걱정들 그거 맞아. 하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시도해라는데 마인드가 안 맞네요 저랑. 부대표성 거래를 보라고. 그래 스타 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개그맨 똥꿍기 얘기가 나오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배 아프다 그러고 이러지. 내가 스타 되면 갑자기 술 먹으면서 야 그라 그거 있잖아 내가 했던 코너인데 스타 됐잖아 이거. 야,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는. 너 내가 방송국에서 선배라고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바비킴 바비킴으로 스타 되면 뭐라 할 거잖아요. 그런다니까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너 근데 이거는 기억해라. 만약에 집에 가면서 진짜 부담스러운 걸 한번 봐 진짜로. 아 왜 자꾸 자기 코너를 보래요. 보기 싫어요. 네가 지금 잊혀진진 모르겠지만 보면은 너도 갑자기 아 괜히 네가 그렇게 널 보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괜히 뭐라고 하는 공격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너 느낄 거야. 그러가 화이팅 받으러 왔지. 아 왜? 아 형은 근데 만약에 반응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안 하면은 내가 아이디어를 다 줄게. 아 진짜 일어나지도 않는 일 고민 걱정 너무 한다. 대화를 안 해야겠다. 야 아 진짜. 너 야, 진짜 형 말 들어라 진짜로. 일어난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아니 근데 형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진짜 벌어진 일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맨날 잘 될 거야. 아 근데 파이팅해 진짜. 야 일단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아니 일어나라 그냥. 너는 얘기하기 싫어. 어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디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나 버렸네. 어디가? 형네 집 가게? 이거 아이스 바닐라라떼. 아바라. 아바라라고 하길래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오빠. 아니 근데 솔직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아니 오빠 근데 유튜버인데 오빠 몇 살 됐어요? 36이요. 아 저 선배 나이 몰라요. 아 진짜? 응. 나 몇 살이? 아 잠깐만 이거 약간 헌팅할 때 나 몇 살 같은 걸. 나 진짜 몰라 근데. 몇 살 같은데요? 20대 아니에요 아직. 제가? 네. 아니요. 30대예요? 응, 31살인데? 아 진짜 5살 차이면 뭐 사실 많이 나지. 많이 나요? 아니 액면가가 많이 나지. 아니 근데 오케이 인정. 왜냐면 액면은 거의 10대잖아요 10대. 아 10대. 아 10대 액면이 40대. 미안해요 오랜만에 개그맨 만났던 신이 나서. 교육방송만 하다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개콘 들어가는 거? 아 개콘 제가 이번에 코너 짱글로 들어가거든요. 응. 스카우트 하고 싶어가지고 캐스팅 하고 싶어가지고 좀 부탁드리려고. 나를? 네 오빠 이, 코너에? 네 코너 짱글 들어볼래요? 네 요즘에 킹받쥬? 뭐 이런 거 말 많이 하잖아. 걔 킹받쥬? 뭐 킹받쥬?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MZ세대들 겨냥해가지고 또 이미지가 어리니까 좀 영한 이미지 옆에 있으면 어. 저랑 같이 좀 해주면 뭔가 MZ가족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둘이서? 아이고 한 명 더 있는데 남자는 섭외 중이에요. 남자 둘 여자 하나. 선배님 센터. 센터? 네. 제목은 킹받쥬. 정말 킹받쥬? 이거 하고 MZ가족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킹받쥬? 네. 정말 기묘하죠? 오 맞습니다. 음산한 분위기 좀 깔고 약간 이렇게 다크서클 가서 하면 좋거든. 어두운 느낌. 약간 어두운 색 옷 입고 히히코모리 같은 느낌인가? 그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카메라 쳐다보면서 셋이 쭉 서서 킹받는 가족 MZ가족이에요. 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입에서 똥내가 나요. 정말 킹받죠? 무슨 와인? 와인 부어는 시발인데? 제가 짠 건데? 아니 우리 그 뭐지? 우체사 할 때 그 네. 김현희 코너에서 민오빠가 있던 시발 같은데?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입에서 똥냄새가 나요. 정말 기묘하죠? 어, 아 진짜? 뭐 오래됐으니까 뭐 시바이는 놈고 노니까 뭐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냐면 양치 공감되니까 뭐 양치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했는데 아가리 동네 아가리 동네 킹받쥬? 정말 기묘하죠? 아 우리 킹받쥬 아 그 느낌이 비슷하네. 선배님 시바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제 목소리가 우리 딸 왜 그래? 남친과 헤어졌어. 남친과 헤어져서 울었구나. 울어서 목이 잠겼구나. 아니야. 그럼 왜 그러니? 남친과 헤어지고 줄담배 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개킹 맞죠? 어. 우리 이런 거 이런 거. 개킹 받죠? 이거 코드 넣어가지고 킹 받죠? 어. 약간 세대를 아우르는. 얄미운 느낌이네 약간. 세대를 아우르는 느낌. 왜냐면 개콘이 이제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킹 받죠가 뭐야? 아 저럴 때 쓰는 거구나. 너무 막 그렇게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같이 하는 그런 느낌. 여기에 선배님 가운데가 좀 딱일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어디서 봤어요 이 그림을? 김현이 연기에서도 난 가운데서 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자취생 요리라고 해서 구독을 했어요. 구독을 해서 영상을 보니까 굴소스, 파프리카, 트러플 오일, 통후추. 이건 자취생 요리가 아니에요. 정말 걔 킹 맞죠? 아이고 민호 파이터 심하면 똑같은데? 집에서 요리해 먹으려고 요리책을 샀어요. 분명 자취생을 위한 요리라는데 집에 남는 재료로 요리하라면서 파프리카, 체다치즈, 굴소스, 통후추가 들어가요. 남는 재료가 아니라 귀한 재료예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래 유튜브 영상 구독.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그때는 자취생 요리 이거 구독하는 시바이를 보고 이걸 했다고요? 자취생 요리 책이었던 것 같은데? 아 다르네. 그럼 책이랑 유튜브는 다르죠. 그렇긴 한데 약간 그 비슷한데? 그 오도시는 비슷하네.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그 못하죠. 아 뭐 그렇긴 하지. 그 개그는 돌고 도니까. 나도 그런 아이디어 있어. 김유한 이야기에서는 네. 소개팅이 있어서 네. 풀 메이크업을 하고 네. 목티를 입었는데 네.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좀 김유한이 뭐 저 대신 목티가 예뻐졌어요. 이거를 요즘 바라클라바가 유행이니까. 바라 뭐라고요? 바라클라바. 그게 뭐예요? 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오바마? 아니 여자들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몰라? 나 오바마밖에 몰라. 바라 오바마밖에 몰라. 근데 오빠랑 하면 빠박 터지는 거. 그러니까 뭐 죽빵이 터지든 뭐. 근데 그 PD님이 이거 개그 하셨던 분인가? 개그 프로그램을? 아니 다 알죠 당연히. 그러면은 느낌 비슷하다고 할 텐데 괜찮나? 그런 얘기 전혀 없던데. 아 진짜 얘기 한번 해봤어요? 네 코너. 코너 통화 되죠 지금. 아 진짜? 사람만 이제 저거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캐스팅하러 오예요 지금. 아 근데 네. 그 하는 거 정말 좋거든? 정말 네. 좋은데 네. 그 김효연 얘기했던 이제 민 오빠나 기영 선배가 이거 코너 봤을 때 약간 좀 내가 좀 약간 상황이 민망하잖아. 왜냐면은 그때 시바이랑 비슷하니까. 아 근데 자꾸 김효연 이야기 하는데 네. MZ가족이고 킹받쥬 이거 이게 코드가 킹받쥬고 MZ가족인데 이게 전혀 흰색 어떤 흰색으로 바꾸고 하는 건데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들어가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선배 꼭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긴 약간 좀 양심이 찔리는데. 아, 실망해. 나랑 하기 싫어서. 아니야 그거는 진짜 맞는데. 아니 내가 오빠랑 코너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이거 빵빵 터져요 진짜로. 빵빵 터지겠지 했던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공감대는 원래 다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걸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공감대. 근데 난 아이디어를 정말 줄 수 있거든.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근데 내 생각에는 좀 다른 그림을 시청자들이 원할 테니 다른 친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자친구를? 없어요. 귀여운 여자가 없어. 귀여운 여자가. 아니야 많아. 뭐요? 슬기 언니. 거의 섹시잖아. 아 귀여운데 섹시한 거지 이게. 수빈 언니. 귀엽잖아. 거의 귀여운이잖아. 아이씨. 아니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있어요. 뭐. 양파돌이라고. 말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여기 나왔네. 나랑 하기 싫나? 아니야. 안녕. 양파돌이야. 가도 매력이 넘쳐나지.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야? 안녕 나 양파돌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아이들도 어른이 될 수 있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니들이 태어났어. 고요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다고. 그 저 옛날에 했던 코너 중에 마리오 마리지라고 버섯돌이 캐릭터랑 비슷하네. 오빠가 하니까 좀 안 귀엽긴 한데. 그래서 내가 선배님 필요하다고. 선배님 한번 해봐요. 안녕 난 버섯돌이야. 나를 만나면 어린이들도 어른이 될 수 있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니들이 태어났어. 나 고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 계획이 없던 애들도 있어. 잘한다. 됐다. 기콘 연락해야겠다. 아니 이건 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난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지. 나도 진짜 공기 코미디 너무 서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코너들을 같이 했던 이제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들한테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같이 짰던 코너인데 그리고 제가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또 시청자들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 코너들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고백 하나 해도 돼요? 응, 뭐요? 사실 개콘 까였어요.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했어? 김그라톤. 아이씨! 아 그 뭐야 코너 얘기하고 뭐야 그 부터 때문에. 아 나 구라죠. 아이씨. 야 나 구라 아니야. 야. 야 아이씨. 야 이거 야 구라 아니야. 아이씨. 야. 개콘 가자매. 아 못 가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요. 나 준비됐는데. 아니 나는 못 가니까. 아이씨. 혼자 가면 돼. 혼자. 뭐야 여기.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가시면 돼요. 아 저 혼자요? 네,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아 아이씨. 아 뭐야. 갈게요. 온열기 들어오는 거야? 아니야. 여기 따뜻해? 네 엉덩이가 따뜻한 거 아니야? 자업 거야? 자업 가야지. 뭐 먹을래? 일단 우리 집 왔으면은 자고 갈 거면 바로 좀 씻었으면 좋겠어. 어제 개콘 봤어? 어 봤어. 모니터 했어. 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 다 봤지. 아 진짜? 어땠어? 어 약간 좀 추억도 생각나고. 그치 우리 얼마나 고생했냐 개그맨 되려고. 딱 그게 딱 보이더라고 이제 딱. 오랜만에 공개 코미디 보니까 우리 옛날에 막 리허설하고 아 막 그 소품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개그맨 그 돼가지고 무대 쓰려고 완전 엄청 노력했잖아. 맞아. 고생 많이 하고 근데 뭔가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아 그 무대가 막 사라지고 막 이런 게 마음이 좀. 근데 이게 조금 마음 아팠던 게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고 공중파다 보니까 이게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실시간 채팅 글을 봤는데 아 이게 조금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조금 이해해주면서 보면 참 좋을 텐데. 그치. 나 개콘하거든 이번에. 아 이번에 뭐 검사 같았어? 어 녹화 검사. 그래 좀 그래도 해라 저거. 아니 내가 이제 코너장으로 하는데. 어 그러면은 저 개그맨 누구랑? 예, 두 명 섭외해야 돼. 섭외해야 되는데 코너는 통과했어. 그 도우미 해가지고 검사는 맡았거든? 들어볼래 코너? 뭔데? 어 좌청룡 500호 이런 말이 있잖아. 좌청룡 500호? 어 좌청룡 500호 막 좌청룡 500호를 둔다 그러잖아 장군이. 확실한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시대적 배경 조선시대 코너 없더라고. 조선시대를 해가지고 장군인데 외놈한테 잡혀있다 이제 풀려난 거야. 그래서 이제 좌청룡 500호가 장군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좌청룡 500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몸을 감싸 좌청룡 500호 하면서 장군이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어? 이게 이런 뜻이었나? 몸을 왜 감싸 근데? 그러니까 좌청룡이 되는 거지. 좌청룡 아... 500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그적으로. 아 개그적으로? 어 개그적으로 장군이 팔이 있지만 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래 고맙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장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습니까? 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다리를 삐끗해서 하는데 우백호랑 좌청룡이 붕대로 막 얼굴을 막 감싸줘. 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 얼굴 다친 거 아닙니까? 아니 나 다리를 삐끗했다. 아 얼굴이 괴사 상태라서 얼굴이 다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상처부터 빨리 치료하시죠. 나 얼굴 아팠어. 다리 다쳤어. 뭐 이러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약간 그 이게 통과됐다고? 어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슬랩스틱을 섞은 거야. 아이디어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디어랑. 그러니까 내가 팔을 이렇게 못 쓰는 거를 좌청룡 500호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 팔이 막 자유자재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오 신선한데? 어 뭐 화살을 쏠 때도. 화살을 쏠 때도 내 손을 쏘는 게 아니라 좌청룡이랑 500호가 싸주면서 튕기면서 아. 뭐 하는 짓이냐? 아 이게
오른쪽 왼쪽에서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그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팔이 어. 따로따로 논다 이거지.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 신선해. 일단 신선하고 어. 괜찮은 것 같아. 공개 코미디로 봤을 때는 그지. 어 왜냐면 이게 어. 딱 TV로 볼 때는 되게 신선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그 TV는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는데 어. 그 딱 원샷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막 개그적으로 푸니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좌청룡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야. 좌청룡이 왜? 좌청룡이 거의 왼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굉장히 힘들어. 그게 너 혹시 이거 어,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쳤을 때 어. 왼팔 오른팔에 난 코너를 썼는데 왼버 왼팔 오른팔 어 근데 왼팔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내가 왼팔 역할이었어. 어, 아니 이 얘기는 뭐 코너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아니 뭐 코너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 아니 난 좌충룡 500호야 안 비슷해. 어어해어 어. 상관없어. 아 약간 어. 좀 어 기분이 약간 좀 이상해.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어. 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이 아니 갑자기. 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 되게 쪼잔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쪼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코너를 했었다. 아 근데 지금 타이밍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 불편하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 내가 그런 아, 그래. 코너를 했었는데. 그것도 있어. 그 아까 뭐 돈 좀 더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아 그래 뭐 이렇게 뭐 그 시대 복주머니잖아 꺼냈는데 이제 손끼리 알아서 이렇게 반반 나눠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돈을 뺏긴 기분이구나. 니들 용돈 좀 챙겨줘야겠어.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는 못 챙겨줘. 너무 많은데? 뭔가 이상해. 뚝배기 이런 것도 있고. 집에 안 가요? 자고 가지 마. 아니 아니야 자고 가. 영원히 자고 갈 거야. 영원히 자라고? 아니야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 좌청룡 500호. 그지. 어. 그 단어가 딱 괜찮지. 어. 좌청룡 500호. 야 이거 된다. 되지. 이거 돼. 뭐가 돼? 좋대. 왜? 아 왜 진지한데 왜 그래? 아 그 시바이도 내가 했었거든 옛날에. 아 뭐 다 했대. 그 돈 이렇게 막 세 가지고 딱 넣는 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그 콘서트나 오차서에서 돈 시바이 안 하는 게 어딨어? 아니 이 혹시라도 그 왼팔 오른팔을 봤던 사람들은 시바이가 너무 똑같으면 어 저걸 가져왔나? 라고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어. 아이 너 되게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해. 아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 네가 그거 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 2주차 3주차 시바 있으면 나도 좀 주고 하면 내가 우라카이 해서 어 일단은 이게 잘 중간중간에 잘 터졌던 거는 이제 어. 생각 좀 해보자 하면서 어. 한쪽 팔이 이렇게 하고 그치 한쪽 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생각났어 이렇게 아 생각났어 하면은 한 명이 머리를 딱 치면 머리를 탁 치면서 생각났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괴롭혀야 돼 가운데 사람을 많이. 나 수염 찢는 거 있어. 나는 옷도 찢었고 막 물도 뿌렸고. 네가 갑자기 네 코너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해. 아 내가 내 코너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 그 이번 주에 방송하는 거지. 어 이제 나오지 어. 이제 다음 주에. 난 그 코너 할 때 오른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와 진짜 난 이게 나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밥도 왼손으로 먹고 나 무조건 왼손으로 생활을 했어. 이거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어. 아 진짜 그 정도로 몰입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게 자 일어나 봐. 이 보면은 내가 성우 선배 어,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어. 하면 이렇게 붙잖아. 근데 가만 보자 생각해보자. 모자가 오늘 어, 보자 이렇게 스킨 이렇게 바를 거 이렇게. 아 그런 아, 그런 아, 시바이가 없다. 아, 시바이. 어. 적군이 지금 쫓아오는 거야. 저기 동해에서 오겠구나. 당연한 결과지. 허 할 때 보통 사람이 허 할 때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 개그 시바이지. 아니 진짜 그냥 그러니까 그 자식이야 쏘아라 화를 쏘아라 쏘아라 이렇게 이게 개그라고. 아유 몰입하다 보니까 아, 웃겨 안 웃겨. 너 빠졌지. 사실 개콘 가였어. 슬픈 얘기 그만 하자. 인생을 보여주지 그러면 바로 통관돼. 진짜 아무튼 우리 개그맨들이 많이 웃겼으면 좋겠어. 그래 난 너가 제일 웃기다. 나 오늘 자고 가? 집에 가.
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뭘 적는 척을 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이디어도 돼. 언제부터 형이 아이디어를 줬었다 그래? 보이잖아 뭐. BJ 뭐 라이브 채팅 직업 나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패션 디자이너 정신과 의자. 너 정신과 상담 좀 받자. 형이랑 같이 가면 딱이겠다. 좋아하겠다. 아니 갑자기 쓰니까 그렇지. 원래 쓰던 거야. 나 이번에 개콘 검사 맞고 왔거든. 개콘 부활하는 거 알지? 개콘 알지. 뭐 하기로 했어? 코너가 괜찮다는 거야. 뭐 작았어 형이? 어 코너 작았지. 코너 장으로 가는 거지. 진짜? 어 나쁘지 않지. 괜찮지 하면 좋지. 내 진짜 이 코너 두 개 정도 짰거든? 뭐 같이 얘기하면 좋지. 큰 틀은 사회가 너무 경계하고 이기적이고 막 뭐 그런 만연한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좀 츤데레식으로 그런 사회 속에서 챙겨주고 따뜻함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메시지도 주면서 웃음까지 주려고. 츤데레. 츤데레. 어 그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게 사장님 그리고 손님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손님이 왔는데 사장님 불친절한 거야. 사장님이 일단 손님이 좀 불편한 상황이야. 근데 손님이 막 팔도 여기 막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있는 상태야. 라면집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손님이 이제 그 니주를 그렇게 까는 거지. 오른손잡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기부스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 왼손으로 먹어야 되나? 아, 막 힘들어해. 힘들잖아 솔직히. 힘들지. 아 근데 배는 고프고 서럽고 그런 순간에 라면을 못 집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오른손으로 라면을 집어주는 거지. 거? 어. 내가 했던 건데? 어? 내가 했던 건데?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감사합니다. 츤데레 코너야. 내가 짠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이거는 작가님. 나랑 직무 선배랑 했던 거잖아. 재영이 형, 뭐 동호 형, 유리 선배 이렇게. 아니 이거는 작가님이 가져오라 했어. 녹화되자고. 이걸로 검사를 맡았다고? 응. 제목은 아직 안 정했어. 아니 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개콘에서 형이 이걸 했어. 어 이거 옛날에 고쳤을 때 했다고 이렇게 말로 하면 어떡할 건데? 그건 네 생각이지. 달라 아예 내가 생각했어. 달라. 똑같아. 아예 대사도 똑같다고. 아 난 메밀 소바집이야. 나 메밀면. 무슨 장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메밀 소바집이야. 너 무슨 집이었어? 어디? 그때 우리 분식집이었지. 분식집 메밀 소바집. 나 일식집. 나 그때 사진 봐봐요. 나 그때 이게 칼 이렇게 얼굴에 칼빵하고 일식 뭐 입고 있어. 야 나 중국. 보여줄까? 아니야 안 봐. 아 너무 똑같잖아요. 이거 내가 짠 거라니까? 아 너무 똑같아. 아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코너 제목이 뭐지였다고. 나는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어떻게 했어? 라면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 이랬어? 뭐지? 난 이거라니까? 아 불편해. 이게 뭐야? 난 달라. 똑같다고. 이거 말만 다른 거지 뭐가 달라. 말이 다른 게 다른 거지. 내가 떠주고 진구 선배가 뭐지? 팔다 친 다음에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했다고. 츤데레도 똑같고 니주도 똑같고 오도시도 똑같고 후도시까지 똑같은데.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건 보류. 이건 얘기해놔. 2편까지 짰어. 2타 매주 짜야 되니까. 또 있어? 이제, 응 이제는 손님이랑 사장은 좀 바꿔가지고. 손님 사장이야. 사장이 또 사지가 없어. 손님이 실직도 안 했어. 실직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통화하는 장면이야. 여보 어 야, 자기야 회사지? 나 회사야. 금방 들어갈게. 회사 아닌 거 아니야? 뭐 사장님이 서류 결제 해주세요 김 과장님. 아 나 회사 맞다니까. 서류 결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똑같잖아. 아니 뭐 얘기 해주라 영마 이거 해도 돼 하면 내가 못하게 해 형한테 이거를. 뭐 말도 없이 그렇게 뭐 가냐 목이야. 나한테 얘기를 영마 이걸 써도 돼 시바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쓰라고 하지. 아니 그게 아 똑같잖아 아니야. 너무 자기가 짠 것처럼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네. 아 형 난 태도가 지금 짜증난다는 거. 뭐 자기가 짠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디 저작권 있어? 개그에 저작권이 없잖아. 저작권 있으면 형 그거 소송이야 지금 다 거슬.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검사를 맡았다고 2주차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검사를 왜 맡냐고 형이. 아 내가 짰으니까 내가 맡지. 우리가 무차사 할 때 짠 건데. 이게 뭐야? 서류 결제. 아 이걸 안 할게 안 해. 야 아우 야 안 해. 야 심형보 더럽고 진짜 안 해. 아우 퇴. 아 안 한다고. 개콘하실 거예요 후배님? 16기시죠? 제 몇 기죠?
죄송한데 13기 아니 죄송한데 네. 제가 만약에 개콘 가면은 네. 그때 좀 니마이로 대가리 봐. 그럼 개그맨 떡꿍기로 제가 유튜브 폭로할 건데요. 어,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9시 뉴스에 나가보세요. 그냥 웃기게 생겨도 9시 뉴스 터지겠다 MC들이 아나운서들이. 다른 코너로 할게. 그럼 이거 들어봐. 그러면 나선욱의 문신대지나 뭐 다나카의 호스트 이런 거라든지 서준 엄마 이런 것처럼 캐릭터가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캐릭터로 가기로 결정했어. 좋지 그렇게. 일단은 젊은 세대들을 공략해야 돼가지고 대학교로 배경을 잡았거든. 대학교 배경 잡아서 신입생들이 이제 돈이 없잖아, 아 배고파, 우리 이렇게 계속 다녀도 되는 거 맞아? 우리 복학생 중에 진짜 후배들한테 돈 잘 쓰고 진짜 호구 같은 형 한 명 있어. 그 형 한번 불러볼까? 형! 호구 형! 하면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인사받는 게 유일한 남이라는 그 마마녀! 와! 호구 형이야. 코너가 호구 형 나와서 예를 들면 요즘에 쟁반춤이 유행이거든 틱톡에. 호구 형이야! 어 호구 형 왔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약간 에너지. 아니 내가 한 거잖아. 호구 형을 했다고? 클럽 음악 나오고 이거 쟁반춤 틱톡 이걸 했다고? 틱톡이야 지금. 만만이 형이라고 산 거잖아 내가 옛날에. 나 으뜸이 형, 다원 누나, 인철이 형, 현주 누나. 아 쥐가 다 했대. 뭐 네가 첫사랑 PD냐? 네가 개콘 작가 해 그러면 뭐 다 했대. 아 작가가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내가 한 걸 얘기하잖아. 너 전유성 선생님이야 네가? 다 했대. 네가 이마령 선생님이야? 너 어디 개콘 안 된 소리 하고 있어. 고문회의 나가. 그 개그 희극인실 고문 엄영수 회장님 다음에 신영보 회장님 해. 아 인사해 쳐봐. 뭐 뭔데? 아 했던 것만 얘기하잖아. 만만형이랑 했던 거 아니야. 뭐 다 했대. 개그의 신이야 네가? 그걸로 해 형. 하고 형 찝찝해. 호구 형 틱톡 음악 우리 그때 만만이 형 하는 으뜸이 형이 만만이 형 나와. 내가 만만이 나와서 그때 한창 DJ 소다 유행이었을 때 막 뭐 춤추고 이렇게 했어. 피리 이런 거 하고. 난 쟁반춤이야. 아 뭐가 다르냐. 그게 쟁반춤이고 피리춤이고 춤 추던 거 똑같잖아. 야 쟁반이랑 피리가 똑같냐? 형이 내가 보기 천재다 천재. 결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다르다고. 내가 한 거 호구 형이라. 호구 형 호구 형 호구 형이든 만만이 형이든 똑같잖아. 복학생이 나와서 호구장은 근데 거기서 오도치 풀어도. 그럼 너 유세윤 선배님 복학생 네가 따라한 거냐? 그거랑 보라고. 뭐가 다른지 해. 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검사 하라고. 아니 얼마 안 남았어 검사가. 그러니까 하라고. 어디가? 지하철 타야지. 야 어디가? 어? 아니 어디가? 죽었다 씨야. 어디 있어? 야 아니 야 개콘 한다고.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내 마음속에서 한다고 했고. 아 일부러 한 거지? 아니 형 머리에도 그렇게 고급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어. 아 아니 근데 너무 뻔뻔하니까. 아, 나 근데 아까 형이 얘기한 거는 진곤 선배한테 진짜 얘기할 거야. 야 이건 진심이야. 야 나 지금 전화 건다. 야 가짜라고. 아니 가짜라고. 카메라가 있잖아. 야